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또 잘 지내셨죠? 저번 주에 내준 숙제 지금 여러분 열심히 풀고 계세요? 지금 그 여러 가지 댓글 제가 올라오는 거 지금 보고 있어요. 재밌게 우리끼리도 있었고 소녀 같은 거 살랑살랑하는 소녀도 있었고 엔틱 레이스도 있었고 아무튼 본 게 지금 그 정도 봤는데 저희 딸이 옆에서 그거 입고 있다가 엄마 고객님들은 다 공주마마잖아. 그러니까 엄마 저는 제가 이랬거든요. 울림 우탈이니까 울림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무슨 시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고객님들은 다 공주마마시니까 공주마마라고 하는 게 어때? 막 이래갖고 저희 한참 웃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발상이 나이에도 있겠지만 그 시각에 대한 발상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대 만빵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상품권 20만원 제가 쐈잖아요. 그거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좀 획득하셔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제가 입에 이제 그거를 달고 살아서 우리가 같이 다 공유할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예쁘게 해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어요. 여러분 기대 가득 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타일링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킬까 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맨날 누누이 강조했었지만 특별한 스타일링이 따로 있겠느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면 되지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막연하게들 많이 이제 매장으로 오셔서 제가 고객분들 뵈면 막연하게들 생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냥 그러면 보통 옷이 있었을 때 그 스탠다드한 것과 저는 좀 제가 약간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삐져도 괜찮아 오케이 하고 저는 하는 스타일이라 저만의 스타일대로 푸는 게 똑같은 옷이라도 저만의 방법으로 입는 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되게 즐거워 해주시더라고요. 어머 나는 이거 생각 못했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 좀 해보면 어떨까. 그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방법이 아니고 이게 잘 입었어 못 입었어 이런 거에 대한 거가 아니고 그냥 저의 스타일, 저는 이렇게 있겠어요 하는 저의 스타일이니까 그냥 그런 거 유념해줘서 재미로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예쁘게 지금 보라색 정말 살랑살랑하는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저만의 스타일로 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듯이 지금 그 옷을 입었을 때 가장 이제 비치는 옷을 입었을 때 여러분들이 비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비치는 거를 조금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슬립이나 살색 슬립이나 아이보리 슬립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입으시잖아요. 물론 이렇게 입어도 예뻐요. 그러면 보라색이 더 예쁜 보라색으로 아마 보일 거예요. 보라색이 환하게 더 비치고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저만의 스타일로 좀 입어보는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매장에 고객분들이 오셨을 때 저 옷 입은 거 보고 별거 아닌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도 그렇다면 저도 그냥 제가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저 나름대로 입는 방법을 같이 한번 공유하면 어떨까 해서 이 방송을 한번 저희가 해봤어요. 좀 잘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제 블랙으로 한번 지금 입어보는 거예요. 시몽 바지를 제가 입었고요. 그 다음에 양말, 지금 검정색 양말을 지금 신고요. 그 다음에 옥스퍼드 신발 검정을 지금 했어요. 여기에 검정 스니커즈가 있으면 제가 없는데 검정 스니커즈 신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라색 라일락 색깔의 검정이 비춰지는 그렇게 뱉어나오는 컬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저라면 저는 이렇게 입겠습니다 라고 저의 스타일링을 살짝 보여드려요. 마찬가지로 양리본도 제가 오늘 사실 이렇게 출근을 했거든요. 이렇게 출근을 하니까 시선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예뻐라 해주시고 그래서 시몽 바지를 입고 거기에 양리본 레드 원피스를 입고요. 중요한 건 이제 양말 한번 봐주실래요? 양말을 리삭스로 무릎까지 와서 신어도 좋지만 지금처럼 저렇게 카바처럼 카바로 만들어서 했을 때 살이 살짝 비치잖아요.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요럴 때 살이 또 살짝 비치면 시원한 감도 있고 오히려 사람이 이렇게 키게
키가 업돼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서툴지만 하는 이유가 이제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봤을 때 아 이렇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스타일링 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고요. 보통 신발하고 양말하고는 같이 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왜 남자들 양복 입을 때 남편분들 할 때 신발 색깔에 맞춰서 양말 맞춰주거든요. 우리 옷도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요. 만약에 좀 변화를 주고 싶으면 양말 컬러 갖고 변화를 주시면 그것도 되게 굉장히 새로운 스타일링이 되고요. 여기에 오드리 스카프까지 얹어갖고 제가 풀 착장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나름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 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만의 스타일링이라고 하지만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흔히들 알고 있는 거에서 조금 저는 벗어나서 저 나름대로 표현을 좀 해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재미로 참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타리는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우타리 지금 현대 미아백화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5일 내는 정말 의정부, 저번에 한번 저희 댓글에 의정부 와달라고 막 해주셨던 분 계세요. 의정부 신세계에서 5월 5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신세계 백화점에서 팝업 진행하니까 그때도 여러분 파이팅 보여주시고 그쪽에 계시는 분은 의정부 신세계 백화점으로 많이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참 저희 앤틱 페스티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5월 11일부터 진행하거든요. 그거 이따 포스터 작가 내보낼 테니까 그것도 유념하셨다가 이태원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느껴보지 못한 혜택들을 많이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식 들려드리고 별거 아니지만 저만의 스타일링 또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